다릅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너무 잘 써. 먹잇감을 찾아서. 요새는 무조건 수호천세예요, 여러분. 다른 거 안 가져가고 일단 먼저 수호천세를 무조건 가져가는 게 기본이에요, 요새. 오, 리산드라 너무 좋아요. 아, 검도 너무 좋아요. 결국 죽기 말이야. 아리를 쓰느냐 아니면 리산드라를 쓰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죠. 얘는 그럼 좀 안 쓰겠네. 뭘 믿느냐의 차이야. 뭘 믿느냐의 차이. 이 코스트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. 그게 좀 유연하게 플레이하기 좋아. 4템은 조금 봐라. 바루스라. 그러니까 기사 바루스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암살자도 가능하긴 하네. 리산드라가 좀 더 좋아. 사실 무조건 좋아 리산드라가 얘보다는. 그건 확실해. 아 이거 10원이죠. 너무 부러운데. 팔아주자. 아리는 좀 팔기 좀 그렇잖아. 니달리는 팔 수 있어. 아 욜로 썼어? 이거 이긴 것 같은데? 나이스. 이거 좋지. 아 근데 아리가 페어가 붙었어. 아 이거 공허마법사 각인데 이건. 잠깐만 이러면 어디보자. 이렇게 보면은 이거 다섯 개가 너무 좋잖아. 아 그래. 효율은 조금 더 떨어지긴 하는데. 꺾었다 방향. 결국 죽기 말이야. 곡궁을 쓴다. 아, 야, 이거 나오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진다. 아, 수호천사 아리 말고 여기 나올 걸. 이게 또 시바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시바나 맨 뒤에 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거든요 쓰는. 근데 시바나가 변신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? 그냥 니달리 쓸까? 그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얘가 혼자 들어가잖아요. 그럼 얘가 하나한테만 맞는다던가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가 변신을 할 수가 있어 뒤에 두면은. 엄청 옛날 오토체스 때 하던 방식의 변신이야. 진짜 안 죽는다. 사기자 미쳤네. 사기사가 벌써 나왔어. 근데 어디 보자. 국궁은 입이 있고 AP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. 뺏기나? 연 아리 이성 선택은 옳았네요. 일단 일단 이제는 이쪽은 팔아줘야 되고.
이것도 이자 영향이 있으면 팔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팔 정도는 아니고 두 번째 라인이 좋겠다. 시바나가 약한 건 아니라서 딜을, 근데 딜이 부족하진 않으니까 사실 이거를 니달리를 유지할 걸 그랬네. 이런 두 대 때리고 스킬 한 번이죠. 카사딘 올려놓자. 뒤집개랑 AP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. 그래야 이제 공산법에서 이제 공법사로 공허 육법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가능하긴 한데. 아우 야, 사기사 두 명이서 아주 그냥 손 빨고 있구나 지금. 야, 둘이 만났네요. 게이드. 아 미친 벌써 완성했어? 아니 벌써 이게 있단 말이야? 복구 하나도 없는 건 다행이지만 체력이 67. 뒤에 소천사 넣길 잘했네요. 그냥 소천사 필요하고 넣었는데. 이 둘의 더러운 싸움은 누가 승리할까요? 100% 분명 이 승리를 가져간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게 될 텐데. 징크스가 벌써 나왔네. 니달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긴 한데 카직스를 파는 게 맞을 것 같아. 만약에 돈이 모자랐다면. 아리에다가 개인적으로는 모렐로를 넣고 싶었는데 아니면 뭐 구인수라도 좀 구인수 넣을 것 같아. 체력 돈이 한번 나올 것 같아. 진짜 엄마들 느껴봐. 한 번쯤은 눌러주는 게 맞을 것 같아. 아린 2선? 맨 오른쪽에 땡겨줄만 하네. 능력이 많네요. 공함이 혼자인 것 같아요, 근데. 아, 둘인가? 모르겠다.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튕기는데? 아 좀 아쉬운데? 아 나 근데 특패 샀어야 되는데 특패를 안 샀네. 아 여기서 3형변에 유혹이 좀 있긴 하네요. 그러니까 페어 들고 가갖고 얘랑 얘랑 이렇게. 그럼 이제 야생 마법사가 가능해지겠죠. 야생 마법사는 좀 마법사 딜이 좀 주력인 것 같아서 가져가는 거 가능하긴. 애매하게 한 개만 살까? 요들이 많아서 야생 마법사가 그렇게 부리진 않을 텐데 맞추기가 힘들잖아. 나르도 많이 쓰이고. 이게 문제지. 나르를 뽑기가 너무 힘들어. 1등이죠. 이런 건 어쩔 수 없어. 체력이 충분해서 괜찮아요, 근데. 아, 벌써 공함이 날뛰기 시작하는데. 아, 소리 나와버렸다. 이거 좀 모르겠다, 솔직히.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나. 용을 먼저 맞춰버린다. 일단은 천천히 가봅시다. 뭐 돌리기보다는 용이 있나보다. 삼법상가보다. 아리가 캐리니까, 아리가 이성이니까 버틸만 하겠지라는 느낌을 일단 해봅시다.
일단 두 번째 열에 아래를 둔 이유는 이렇게 끝까지 긁으라고 넣어준 거고. 확실히 용이 또 용이 있어도 잘 버텨요. 용 시너지에 뭐 방어력도 있고 막 이러면은 잘 버티더라고. 근데 문제는 이 조합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함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. 공함을 이기려면 뭐 캐넨 같은 게 좀 존재해야 되니까. 여기서 그냥 3매들 쓰는 것도 방법이야. 마법사 다 깨버리고 AP가 좋을 것 같고. 아리 삼성으로 좀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. 캐넨에다 모렐로를 그냥 넣는다? 그러니까 이제 룰루랑 같이 삼류들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 거냐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도. 캐넨나를 룰루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. 형변자 받으면서 마법사 깨고 야생전 깨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. 일단 지금은 아리를 좀 잘 키워서 골드이자를 팍팍 받아가고 가는 형태로 해봅시다. 어쨌건 레벨업을 사다시리 하고, 아니면 여기서 레벨업하고 다 돌려갖고 나를 찾는 것도 방법이야.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쓸 거기 때문에. 지금 뽑았는데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죠. 왜냐면 저는 이자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 미리미리. 그리고 연승 뭐 100% 사람 연승 한번 끊는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겠죠. 그게 아니라 지금 끊을 수도 있겠네. 아! 졌나? 꿈키만 하면 이길 것 같아.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 지금 돌리는. 이거는 안 쓸 것 같은데.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. 발톱이건 살려, 네 목숨 끝이. 조합이 나와버렸는데 왜이렇게 아 10에 하나 넘어갔어요? 아 죄송합니다. 좀 급하게 돌려가지고. 이 조합은 캐넨이 필요한데. 아 용이 나왔네요. 레벨업하고 들어가지 않을까. 미리 돌린 거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페어를 많이 붙였으니까. 지금 이런 때문에 내가 안 돌린다는 것보다 지금 그냥 돌려버릴까? 다른 사람 7렙 되기 전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뽑아버리자. 하나 나오겠지. 뒤집기를 어디다 쓰지 근데 이거? 공격할 때가 왔어. 이게 좀 문제네. 나를 그러니까 뒤집기를 쓸 데가 없네. 나르한테 넣어준다? 뒤집기를 이걸 법사를? 아 나르 판테오 이렇게? 그럼 삼법사가 깨지잖아요 근데. 아 이 판테오 일단 쓰고 이거를 나르로. 아하 방법은 방법이네. 일단 쓰자. 이게 좀 더 밸류는 좋네요.
되겠죠. 아니 형변을 빼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? 육법사로 가는 것도 방법이죠. 근데 난 용을 빼는 것도 방법이야. 그리고 육법사를 하는 것도 캐넨 넣고 아니 이거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거 빼도 되는데 뭘로 넣지? 캐넨을 쓰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아리 삼성 가면 좀 봅시다. 레벨판 뭐 수호자 같은 거 들어가겠죠 뭐. 아니면 뭐 그냥 용을 쓸 수도 있고 이 조합은 마법궁합이 있나? 없는 것 같은데. 캐넨 진짜 쓰고 싶어. 레벨업하고 넣는다든가 아니면 법살 하나 추가하면서 넣는다든가 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. 나르가엔이요? 모르겠네요. 나르한테 채템 주지 않을까 지금? 체력 쌍 체력도 괜찮고 레드가 더 베스트일 것 같긴 해. 무렐로는 의미 없고 이러면 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곡궁을 뺏는다? 의미가 없네.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. 템은 완성 안 해도 지금 세거든요. 8렙을 보긴 해야 되니까 그냥 사실 야스를 올려서 지금 쓰는 것도 방법이었겠네. 용 대신에 공함이 좀 무섭긴 한데 공함 하나 죽고 공함 하나 더 남은 거죠. 소울 모레라도 괜찮지. 근데 법산 마딜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렐로가 그렇게 막 필수가 아니야. 어떤 애가 있어. 아 좀 센 사람을 패스해야 될 것 같아. 아 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. 나르는 견제. 쌍나르도 가능하거든요 그냥? 나르 두 개 쓰는 것도 엄청 좋은 선택이에요 이 조합에서는. 8렙에 뭐 엄청난 걸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할까? 빠졌다. 억지로 다 뽑았네요 여기. 템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근데 여기. 저것도 무섭긴 하네. 제가 만났고요 근데 앞으로. 아 날 따라왔네 근데? 여기 있다가 아, 좀 아쉽다. 이거. 야, 이거 날 따라왔네. 얘도 괜찮아. 근데 약간 뒤에서 뭔가 해줄 만한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. 그냥 저 망할 카사딘을 뭔가 1,2등이 다 왼쪽에 있구나. 그래서 따라왔고 모르가나도 괜찮지. 모르가나도 이제 암살자한테 좀 괜찮아.
알비안 필요 없어. 뭘가? 얘가 좀 애매하긴 하네. 스킬 못 썼니? 지금 나를 스킬 쓴 거 맞아요? 못 쓴 거 같은데? 휘적휘적 거리다 못 썼나 본데? 마무리 합시다 지금. 이 렉사이랑 같이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. 추웠어. 얘가 안 붙네요. 아 이거 좀 불안하다. 초가스가 좀 고민이네. 공함 뺐으면은 초가스 쓸만한데. 맥사에 찾아가지고 이거라도 일단 쓸 수도 있고. 변이라 수호자라도 좀 쓸 걸 그랬나? 잘 뒤집으라고 일로 넣어. 아 근데 이거 요들이긴 한데 될지 모르겠다. 너 뚫을 수 있니? 약간 느낌이 근데 그 쏠이 죽어가지고 개판을 그냥 돼요. 가져갈 템이 딱히 없네. 아 배고프다. 조진밖에 가져갈 게 없네. 근데 이게 그게 없네. 됐어요. 나 뭔가 빼먹었을 것 같긴 한데. 아리템 빼자고요. 삼성질 알인데? 혹시? 아, 그래. 못 쓰나? 내가 필터버 최고. CC 위주로 좀 커버 치는 게 맞나? 룰루가 안 나온 거가 싫은가? 아 이거 못 죽이네? 아 이게 초가스가 스킬을 못 썼구나. 그럴 수 있지.
요건 필요 없어. 나르 이성을 만들어서 바꿔준다는 것도 방법이긴 하네. 템을 좀 앞에다가 유미도 넣고 소천사도 넣고 이러고 싶다. 초가스가 스킬을 쓰는 게 중요해요 이 조합은. 그래야 뚫을 수 있어 이런 얘네들을. 초가스를 간 이유가 지금 용발이 너무 많아요. 살려고 가서 살려고. 랩을 찍는 게 더 맞는 선택이었을 거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약간 이런 초가스가 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안 좋다. 바로입니다. 나이스 나이스 죽었다. 너무 잘 죽어.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죽이기에는 조금 많이 죽었네. 역시 살아남으려고 공허법사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. 안 팔고 두 개 쓴다? 그건 아니야. 이 배치를 하면은 카운터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. 아, 궁 위치가 좀 안 좋죠? 아, 우리 거가 아니라 저거였어.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. 이제 진짜 레벨업 할 수 있겠네요. 이게 많이 늦긴 했지만. 배치 바꿀 필요는 없지. 캐넨 삼성 뭐야, 이거? 돈 열심히 모았으면 9렙을 찍긴 했겠다. 와 여기 뭐야? 여기도 6법사야? 여기 5법사야 왜? 왜 5법사야? 얘도 공허 5법사네? 그랬네? 아 유령아 너무 잘 들어갔어요. 제일 좋게 들어갔어. 제일. 잘 들어갔다. 스킬 쓰고 가야 되는데, 스킬 쓰고 가야 되는데. 아이고. 세주환이가 스킬 저렇게 잘 쓴다고? 너무한 거 아닌가?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. 더 좋다. 어, 소천사다. 아, 여기 소천사가 나온다, 여기서? 되게 아깝다. 초가스한테 넣어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. 나를 앞으로 빼줘야지. 악마요? 악마는 넣을 수가 없어. 완성템 무조건 먹어야지. 마법공 아직 남아있죠. 뺐네? 그 사람 죽은 걸 수도 있고. 어디가 더 불리하지? 싸움이? 모르겠네. 이건 뭐야?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? 되게 세네.
타겟이 랜덤이라서. 나르가 빨리 뒤집을 수 있어. 나르야 뒤집어야 된다. 악마 시너지 실험. 유미. 유미 나르인데 유미 나르. 공허만 없어져 이건 기본적으로. 나를 이상 아직 못 찍었어? 내가 다 돌려고 찾아버려야겠다. 유미나르는 뭐 당연한 거고.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. 띄웠나? 법사하나를 뺄 수 있는데 카사딘을 하나 뺄 수 있어요. 근데 좀 자리 이쪽으로. 근데 이러면 얘가 일로 뒤집지 않나? 이겼나? 이겼다.